2023년 9월 15일 오후 10시 12분입니다. 윙이푸드 이게 언제쯤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그 저번 주 안 찍었었죠? 한번 튀었다가 내려와가지고 제자리 왔어요. 그래서 전에 한번 팔았었다가 아직은 안 샀는데 조만간 또 작업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NC소프트 요게 있는데 지금 베타 테스트 10월 달에 한다고 하거든요. 이런 것도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FSN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잠깐 튀었었습니다. 네오즈 트레일러 영상 네 요게 그 예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티저가 15초짜리 짧게 나왔는데 어쨌든 요거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평점이 다른 게임과 좀 차별은 별로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높습니다. 8.2인가 되는데 이제 원래 생각했던 네,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MMORPG 다른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더라고요. 중간중간 그 갓 오브 워 같은 뭐 그런 게 좀 더 있을까 싶긴 한데 그런 거 전 좀 더 좋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좀 없었던 걸로 아무튼 그래서 좀 빠졌는데 마녀로다 빠졌어요. 빠져서 오늘 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IG 플러스가 이런 거 MOU 했고요. IG 비전 여기 있는 13일날 들어오는데 이거 때문인 것 같은데 잠깐 올랐거든요. 근데 가격이 좀 낮아가지고 조만간 한번 또 내려갔다가 유중날 근처 되면 아마 좀 빠질 것 같긴 합니다. 아무튼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식량, 에너지, 친환경 요쪽 계속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요거 네, 유심히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요거 됐고 그 다음에 STX부터 볼게요. STX 6일 6일이면 꽤 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에어로 서비스가 요거는 이제 그린 로지스 쪽으로 들어갔을 거예요. 그리고 엔진은 뭐 친환경 엔진 이런 얘기가 있었고 요거는 사실 관계 없는데 여기 없어가지고 안에 그래도 서브 정리 오늘 드디어 정지가 좀 딜레이 됐었죠. 무슨 겸직 하면 안 된다고 하던가 뭐 그것 때문에 딜레이 됐다가 이틀 딜레이 됐는데 어저께 투자 경고가 끝났어요. 그래서 그거 맞춰서 한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됐고 오늘 뭐 좀 더 차트는 뭐 봐야겠지만 아무튼 서브 계좌 쪽은 STX 다 정리해가지고 다른 거 샀습니다. 중공업을 다 사버렸고요. 메인 계좌는 그린로지스 일부 한 3분의 1 정도 정리했고 그래도 워낙 좀 주식수가 많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됩니다. 어느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STX도 일부를 정리를 했습니다. STX 같은 경우는 저 장 초반에 빠졌다가 빠졌을 때 좀 구경을 했거든요. 일단 그린로지스는 미리 걸어놓고 시작 전에 왜냐면 마이너스 50 찍혀 있었는데 그냥 18,000원에 걸렸는데 25,000 정도에 팔렸더라고요. 둘 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STX 같은 경우는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밑으로 안 나오네요.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올라올 때 좀 팔았어요. 그래서 4만 한 요 정도 초반 정도 팔고 그 다음에 47,000원 정도에 또 팔고 이렇게 해서 두 번 나눠서 팔았고요. 좀 많이 원래 더 팔아야 되는데 좀 덜 판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걸 팔아서 현금을 좀 많이 좀 챙겼습니다. 예수금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 워낙 비중이 컸었다 보니까 뭐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도 팔아서 수익이 좀 많이 나왔고 차트로 보면 뭐 굳이 분석을 안 해도 괜찮은데 일단 한번 이렇게 밀리면 계속 쭉 밀리는 그림새가 나올 수도 있고 일단 밀릴 때 한번 심하게 물렸다가 또 올라올 때 또 반등 나오잖아요. 일단 뭐 호재가 뭐 니켈, 리튬이라든가 흑연 뭐 이런 것들 이슈될 때 한번 칠 수가 있는데 요게 아마 10월, 11월 사이에 아마 오픈될 것 같고 신한은행 요게 있었는데 신한은행이랑 은행에서 트롤리고네요. 트롤리고 쪽 이거 계좌 결제하는 거 요거를 좀 담당을 하나 봐요. 그래서
이게 어저께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만약 오픈이 되면,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권이라던가 이런 게 나왔을 때 한번 또 튀기는 좋아서 이게 작업하기는 단기로도 매우 좋을 그런 종목입니다.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뭐튈때좀 정리하고 밑에 빠질 때 다시 사고 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매도를 조금씩 계속 할 거예요. 아직도 비중이 그래도 팔았는데도 오늘 팔았는데도 뭐 그린로지스 또 들어오고 하니까 좀 자산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. 늘었는데 어쨌든 뭐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중이 좀 커요. 지금 오늘 정리해서 한 3분의 1 되는 것 같아요. 전체 조금 덜될 텐데 3분의 1보다 좀 적을 텐데 그 정도로 아직 많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단타도 이제 좀 평단 뭐 지금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 해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뽑아낼 건데 일단 흐름을 좀 봐야 돼서 일단 지켜볼 예정이고 거래량 보통 이렇게 됐으면 이제 차트상으로는 이제 밀려야 정상이긴 하거든요. 쭉쭉쭉쭉 그 인적 분할한 것들 보면 보통 이렇게 계속 쭉쭉 빠지다가 한번 반등 나오고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기 타다가 나중에 호재 뭐몇달 걸릴 수도 있고 뭐 1년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아무튼 뭐 호재 거리 나오면 위로 한번 크게 한번 또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일부 뭐 정리했다가 나중에 밑에서 다시 잡는 것도 전 괜찮다고 봐요. 그래서 너무 막 갖고만 있는 것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굳이 뭐 이때 사신 분들이야 뭐 단기적인 건 저는 안 보니까 알아서 이제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팔아서 빠졌을 때 다시 또 작업을 또 한번 해볼 만하겠다.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는데 빠졌다가 한번 또 이렇게 반등 중간중간 뉴스에 한 번씩 반응 올 거거든요. 그게 좀 생각보다 크게 올 수도 있어요. 요까지는 뚫기 힘든 것 같은데. 요 차트 보시면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고 2016년도 전에 그 거래 정지됐던 감자였을 거예요. 감자 되기 전에 한번 위로 탁 튀었던 자리 있습니다. 딱 고까지입니다. 여기가 자리가. 그걸 보셨으면 대충 아 여기서 꺾인다 싶을 때 어느 정도 매도하시는 분도 있었겠죠.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정도에서 이제 팔았으니까 이 정도에서 좀 팔고 1차, 2차, 3차 이렇게 판것 같아요. 이렇게 팔았고 이때 좀더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뭐 워낙 좀 정신없었으니까 뭐 상한가 가려나 생각해서 원래 상한가 가면 좀 팔려고 했거든요. 더 팔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됐고 아직도 뭐 비중 크고 수익도 크고 하기 때문에 뭐큰 걱정은 없습니다. 어떻게 올라갈 거냐 뭐로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. 그냥 흘러간 대로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 호재 나올 때한 번씩 위로 팍 튀어줄 거고요. 그다음에 밑으로 쭉쭉쭉쭉쭉 조정 줬다가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. 오늘도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. 생각 외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1,400만 정도 나온 거거든요. 이게 그 주식 수가 좀 줄어들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죠?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거의 뭐또한 바퀴 이상 돌린 거니까 세력이 여기서 한번 다 빼먹고 밑으로 한번 내렸다가 여기서 작업해서 한번더 시세를 준다거나 아니면 길게 밑으로 횡보나 아니면 밑으로 좀 빼다가 나중에 한번 위로 탁칠 수도 있고 그래요. 요거는 뭐 호재라든가 아니면 실적 발표.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니켈이나 이런 게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항상 적자 회사였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이제 10월에 나오잖아요. 때문에 그 기간이랑 또 10월, 11월 정도에서 트롤리고 이런 거 나오는 타이밍 정도 시간이 아직 좀 있죠. 추석 지나고 나서니까 일단 뭐 세력이 혹시라도 뭐 추석 때돈쓸거 미리 빼놨을 수는 있거든요. 그러면 밑으로 아마 줄줄줄줄 계속 흐를 겁니다. 어디까지 흐를지 모르겠어요. 요까지 갔다 위로 한번 치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위로 한번더 요까지 위로는 재료만 노출되면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안 보는 게 인적 분할 다른 종목이랑 비교했을 때 맞다고 봅니다. 어쨌든 뭐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뭐 좀씩 팔았다가 아래에서 좀 살짝 길게 보고 좀 샀다가 나중에 호재에 나올 거 10월, 11월, 12월 이 정도 어쨌든 광물 쪽 계속 이슈는 될 거거든요. 안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를 좀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. 그리고 오늘 뭐 이거 영어로 나온 건데 우리 중국 거 아니에요? 뭐 이런 거 얘기가 있었습니다. 네, 그리고 STX 중공업 여기 K조선이 이런 거 다다닥 중국에서도 이렇게 주도권 뺏길 수가 있겠다. 뭐 이제
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자국에서 쓸 거는 수주를 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을 좀 던져주기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만들긴 할 텐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일단은 좀 안전성 그 이제 좀 비싸도 안정성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했을 때 아직은 그래도 좀 괜찮다. 그리고 엔진 쪽이 우리나라가 중국에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LNG선 요게 나중에 어쨌든 현대 쪽 매출로도 뭐 LNG, LPG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차트는 이렇게 됐고요. 오늘 좀 샀어요. 오늘 서브 계좌 같은 경우는 STX를 다 팔아가지고 여기 여기서부터 11,100원부터 1,600원인가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샀어요. 쭉쭉쭉쭉 나눠가지고 다 샀습니다. 현금 있는 거 다 샀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STX 좀 더 팔긴 팔 건데 이제 로지스도 더 팔아야 되고 아직도 좀 많이 있어서 STX도 어쨌든 좀 작업하다가 좀 팔아서 중공업적으로 서브 계좌로 옮겨가지고 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우현처럼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. 이렇게다가 올라가다가 말다가 올라가다가 말다 하다가 결합 심사되고 잔금 들어오고 수주 들어오면서 쫙 올라갈 것 같거든요.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일단 그래서 STX를 계속 정리를 해서 여기도 호재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메인 계좌는 아예 냅두고 서브 쪽으로 해서 작업을 최대한 해서 여기서 계속 사는 건 아니고 사고 팔고도 계속 할 거예요. 여기서 뭐 일부는 사고 팔고 하면서 용돈 또 벌고 또 모으면서 계속 이렇게 평단이 좀 낮긴 하거든요. 여기도 서브 계좌인데도 평단이 요 정도 돼요. 메인 계좌는 여기고 보이지도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한 7,8천원 정도까지 올라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추매를 좀 많이 하면은 평단 10,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거의 그 정도. 아무튼 9,800원 요 아래까지 만들어 살 수 있는 만큼 사가지고 빠지면 빠질수록 살 예정입니다. 보통 이제 밑꼬리 한번 딱 주고 나서 튀는 경우가 많아서 뭐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은 사놓고 나머지는 작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그린로지스 요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. 시작은 18,000원을 시작했는데 아까도 제가 STX 할 때 설명했는데 시작할 때 서브 계좌는 다 팔고 본 계좌는 대략 3분의 1보단 좀 많은데 3분의 1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. 10분의 한 3에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그 정도 팔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되고요. 어쨌든 여기 더 올라가주면 여기도 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. 여기 돈 남아 이라크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호재는 있을 텐데 한번 들어올렸다가 빠질 확률은 있으니까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거는 최대한 가지고 있다가 빠지는 거 보일 때 종가로 그때 아마 정리를 할 확률은 높을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뭐 굳이 뭐 예상은 안 하고 있고요. 그냥 흐름대로 그냥 볼 예정입니다. 그 유니슨 유니슨 오늘 초반에 살려고 했는데 한번 튀어가지고요. STX 제가 보느라고 못 봤는데 아무튼 여기서 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노려볼 생각이고 아직 제가 여기 자세히는 안 봐가지고 이제 재무제표나 뉴스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보고 하락장에 한번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 뭐 친환경 쪽 지금 온도 기온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. 많이 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친환경 이슈가 될 확률이 꽤 높긴 해요. 이게 바이든이 되면 그나마 조금 뭐 친환경 쪽 살짝 그거 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아예 그런 거 이제 무시하겠지만 대선이 지금 살짝 유리하게 트럼프 쪽으로 가고는 있어요. 바이든이 외교나 이런 게 살짝 좀 그렇죠. 이게 미국이 이기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바이든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가고는 있습니다. 왜냐면 재선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선거가 그러니까 정책이 모든 걸 이기는 정치가 모든 걸 이기는 걸로 되고 있기 때문에
아무튼 요 정도면 이제 살만한 가격이었고, 아, 1600원 정도? 1600, 1700원 정도까지 노려볼 만한, 건데, 아, 또 오늘 놓쳐가지고요. 이제는 현금이 좀 많아가지고, 제가 STX 정리를 좀 많이 했거든요. 두 개 정리해가지고 돈이 많아서, 이제, 이거 나중에 한 번에 덮어가지고, 한, 네다섯 번? 나눠가지고, 평단 쫙 낮춘 다음에, 지금 마이너스 40몇 프로인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, 평단에 정도 되는 거죠. 그러니까, 뭐, 그렇게 되기 때문에, 작업을 한 번, 심하게 들어갈 예정이긴 합니다. 거래량 터질 만한 뭐 타이밍이나 아니면 하락장에 좀 사서 평단 어느 정도 좀 작업 좀 한 다음에 나중에 크게 한방 노려볼 생각입니다. 친환경 일단 뭐 바이든 쪽은 얘기를 할 거니까 지지율이랑 이런 거 보면서 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일단은 뭐 오늘 좀 올랐지만 그래도 좀 수익 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1600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내려오면 노려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. 그리고 잘 보셔야 되는 게 최근 그 부동산 이슈도 있어요. 부동산 대출 50년 만기 그거 없앴거든요. 가계 부채가 너무 늘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식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테마성으로 그냥 증시랑 상관없이 가는 거 아닌 이상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. 항상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되니까 다 넣지 마시고,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폭락 나올 것 대비해서 현금 어느 정도 많이 적당히, 네, 적당히는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. 아, 그리고 대한전선. 살까 말까 오늘 고민했는데, 다시 오지 이 정도? 사실 이 정도면 괜찮긴 하거든요.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, 여기는, 다음 주 내로 한번, 제가 한번 팔았었잖아요. 일부를. 팔고,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비중을 그만큼을 더 넣고 더 살 거예요. 더 사가지고 현금 여유가 좀 많아가지고 지금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일단 뭐 여기도 인프라라든가 뭐 구리값 이런 거 좀 잘 보면 좋은데, 전쟁 혹시라도 뭐 우크라 재건 요게 뜬다거나 하면 바로 안 오르더라도 어쨌든 수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S가 아마 더 수혜가 클 수는 있겠지만, 미국이든 뭐 어쨌든 미국도 인프라 좀 해야 되니까요. 뭐 어쨌든 후반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, 그래도 뭐 자체적으로는 괜찮은 회사니까 또 후반 이슈 조심하시면서 어느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, 괜찮다라고 봅니다. 어쨌든 조만간 이제 추매를 좀 많이 들어갈 예정입니다. 네, SM 라이프 디자인 오늘 많이 샀습니다.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거의 5배 이상 사가지고, 평단이 제가 한 요정도 됐었거든요. 요정도 됐었는데, 평단을 오늘 2007 정도까지 만들었어요. 평단. 꽤 괜찮죠. 더 빠지면 더 살 수도 있습니다. 여기는. 그러니까 현금이 좀 여유가 많아가지고, 좀 빠지면 더 살 예정인데, 일단은 빠지면 더 사서, 2200 정도 왔을 때 한번 털고, 내려오면 다시 사고, 이런 것도 반복을 하면서 물량 정리도 하고 평단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. SM이 언제 그 기업 공정위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거 나와야 되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, 뭐 최소한 50%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. 수익 50에서 100 정도. 그래서 비중을 좀 많이 좀 일단 늘려볼 예정인데, 다른 종목에 먼저 한번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쓸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줄이진 않을 거고 계속 늘려갈 겁니다. 수익 나면 수익 난 자금의 최소한 절반 정도는 여기다가 좀 넣어가지고 낮은 가격에서,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어쨌든 좀 기다리시면 좋은 날 올 거라고 봅니다. 아, 그리고 펄어비스 5만원 정도가 딱 적정인가 싶을 정도거든요. 그래서 좀 빠지면, 여기도 지금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추석 지나고 45,000원 정도나 아니면 더 아래 정도, 예, 이 정도 오면은 좀 비중 많이 좀 실을 거고요. 여기도 좀 팔았었거든요. 전에 내가 좀 살짝 팔았었는데, 그걸 팔아서 다른 데서 수익을 좀 많이 내가지고, 어쨌든 이제 많이 사도 돼서, 지금 팔고 남은 거에 한 10배 이상 아마 살 수도 있어요. 그렇게 지금
현금 자금은 그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긴 하고 있는데 뭐 턱대고 사진 않을 거고 이게 이제 작업을 꾸준히 할 겁니다. 일단 흐름이 여기서 한번 이상하게 꺾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다시 올 확률은 있다고 보거든요. 한번 꺾인데 거의 다 오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좀 빠졌을 때 하락장이나 뭐 이럴 때 게임주 안 좋을 때 볼 것 같고 일단 네오이즈 계속 잘 보셔야 될 겁니다. 네오이즈랑 또 같이 게임주 좋을 때 같이 엮여갈 수도 있기 때문에 NC도 이제 콘솔 쪽 얘기 나오고 있기도 하고 붉은 사막도 콘솔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기대감으로 같이 갈 수가 있어요. 네, 그런 거 잘 보시면 좋습니다. 추석 이후 아니면은 폭락장이 많이 빠지면 바로 그냥 매수 들어갈 예정입니다. 다음 GS 리테일 오늘 23,000원대 잠깐 왔었는데 여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못 샀는데 여기도 지금 더 사야 되거든요. 여기도 좀 여기는 아마 수익권일 때 팔았던가 그럴 거예요. 수익권일 때 팔고 이때 빠졌을 때 조금 샀는데 지금 더 살 예정이기도 하고 여기 뭐 실적 잘 나올 테니까 걱정 없이 살 건데 일단은 제가 다른 쪽 작업을 좀 먼저 더 해야 되거든요. 여기랑 여기 좀 작업을 먼저 할 건데 어쨌든 원래 있던 기본 물량보다는 더 매수를 들어가긴 할 거예요. 제가 여기도 현금 지금이 좀 많아가지고 더 들어갈 예정이긴 합니다. 밑으로 좀 내려와주면 작업 들어갈 예정입니다. 퀴스트도 오늘 좀 샀는데 퀴스트는 원래 제가 있던 비중에 그러니까 원래 100주를 들고 있었다 치면 한 130주 정도 더 산 것 같아요. 여기서 평당이 아주 이 정도 돼 있습니다. 뭐 제가 맞춰놓은 건 아니어서 그어놓은 건 아닌데 아무튼 평당 이 정도까지 왔고 8,200원인가 8,500원인가 그런데 이 정도면 또 뭐 수익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죠. 더 내려가지고 7,000원대까지 내릴 거고요. 많이 더 빠지면 차트 빠지면 더 살 건데 5,000원 정도까지 오면 좀 많이 좀 살 수도 있습니다. 여기는 매각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별들에게 물어봐 한번 나오긴 할 거니까 그거 잘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감으로 갈 수 있거든요. 어쨌든 그때 좀 정리 좀 할 거라서 기대감일 때 제가 볼 때 금요일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야 목요일 금요일날 그래야지 또 주식 못 팔게 기대감을 올렸다가 또 월요일날 팔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더 많이 샀어요. 생각보다는 좀 많이. 이거 윙이푸드 여기 많이 빠졌죠. 그때 뭐 팔 만큼 팔았기 때문에 지금 뭐 얼마 없는데 960 정도면 나쁘진 않거든요. 나쁘진 않은데 지금 식량 쪽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슈될 수 있어서 사긴 살 건데 조금 대기 중입니다. 조금 더 빠지면 요 정도 9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비중 좀 많이 실을 것 같아요.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한 20-30배 정도? 워낙 비중이 적다 보니까 뭐 그 정도 일단 한번 매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이번 달 그게 나와요. 실적 발표 뭐 잘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1,000원까지는 또 가기 좋으니까 여기 괜찮아요. 괜찮은데 일단은 살짝 대기 중이고 여기도 이제 다음 주 중으로 아마 사긴 살 거예요. 사긴 살 건데 이제 조금만 살 거고 나중에 많이 빠지면 그때 좀 비중 확 실어버릴 거예요. 여기 그냥 대기 타고 그냥 버틸 겁니다. 그냥 버텨버릴 거예요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FN 가이드 요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뭐 사기도 팔기도 좀 그래서 예상이 잘 안 되는 종목이에요. 증시랑 크게 영향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. 네.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도 사긴 살 건데 4만원대 오면 계속 나눠서 살 거고요. 내년 정도? 지금 미국 쪽 CJ나 스튜디오 드래곤이던가? 아무튼, 미국 그 드라마 제작사나 이런 데 좀 산 게 있잖아요. 인수했는데, 요즘 파업하고 그래가지고, 그게 좀 끝나야 좀 괜찮으려나 싶긴 하거든요. 근데 그때까지는, 요런 짧은 박스권? 요런 걸로 좀 작업을 좀 해볼까 해요. 요거는. 요거는 비중은 크게 실진 않을 겁니다. 당장 한번 거래량 터질 만한 뭔가 이슈가 있으면 뉴스 보고 나서 그때 한번 살 것 같긴 해요. 네, 아무튼 4만 원대 오면 살 거고 지금 가격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
경남 지역은 패스. 이건 뭐 나중에 거래량 터지기 전까지는 안 볼 거니까. 고려신용 정보를 제가 전에 한번 땐가 팔았을 거예요. 조금 남겨놓은 자는 다 팔았더라고요. 다 팔았는데,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. 이렇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. 그래서 이 정도 왔기 때문에 좀 샀고요.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 샀어요. 샀고 그 다음에 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비중 조금 더 많이 좀 실어서 좀 대기를 좀 타볼까 합니다. 일단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PF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혹시라도 뭐 채권 출신 이런 거 들어가면 부동산 쪽 이슈 있거나 뭐 그럴 때 좀 이슈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10% 20% 정도는 수익 내기 딱 좋으니까 일단 여기도 좀 더 빠지면 더 살 예정입니다. 그리고 네오이즈 여기 오늘 들어갔어요. 원래 어저께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시작할 때. 근데 이제 그 STX가 오늘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 팔고 오늘 좀 샀습니다. 좀 올라가서 여기서 좀 사기 애매했는데 막판에 좀 빠졌어요. 빠져가지고 매수를 했고요. 좀 더 빠지면 더 매수를 들어갈 예정인데 살짝 주말에 그거 한번 볼 거예요. 그 게임 영상이랑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그 리뷰하는 거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여러 개 뭐 판단해보고 8.2 정도면 높기는 높거든요. 그리고 내일 여기 베타 테스트인가 오픈인가 뭐 시작해요. 그래서 주말에 여기를 좀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. 네, 더 사긴 살 거예요. 더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. 그리고 다른 거는 여기는 뭐 딜레이가 지금 돼 있고 여기도 이제 중국 오늘 그거 나왔거든요. 소비자인가 뭔가 그게 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하지만 소비가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게 뭐 중국 쪽 살아나면 딱 틀릴 거니까 아마 뉴스 나올 때쯤이면 이미 올라가 있을 거예요. 이 정도까지는.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리고 화장품 한번 올랐다가 빠졌고 IG비전이 이제 유증권이 있는데 요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좀 거래량이 좀 실렸어요. 실려서 자간 단타하기는 괜찮겠다. 근데 제가 요즘 많이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뭐 상방은 있으니까 이 정도 올라갔으면 꺾이긴 쉬우니까요. 유증 들어올 때쯤에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나신 분은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푸른 기술 또 만 원 근처까지 한번 네 갔다가 또 내려오고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여기까지는 대충 잘 가니까 빠질 때 좀 사면 괜찮습니다. 6,000원대가 좋고 사실 뭐 7,8,000원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긴 하죠.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가 최근에 좀 좋았습니다. 요게 그 미국 대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쳤었고요. MRG는 별로 안 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쵸. 요게 나중에 또 한번 틀 수도 있는데 요거 지금 실적 3분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나오면 바로 그냥 뉴스 보고 살 예정입니다. 다시 작업을 들어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엔소프트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도 좀 사야 되거든요. 사야 되는데 3-4주 정도만 사볼까 생각은 해봐야겠네요. 뭐 가격 많이 떨어져서 18만원 정도? 그 정도 떨어질 것 같고 지금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또 경기 한번 침체 오거나 이럴 때 게임 사람들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리니지 했다가 안 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시 유입될 수도 있고 가장 돈 안 쓰고 그냥 버티면서 할 만한 게 게임밖에 없죠. 뭐 그러면서도 또 뭐 제 나이라든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여기 또 몰빵한 사람들 있으니까 네. 그리고 배당 시즌이 좀 있으면 오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데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도 보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라고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렇고요. 그 오늘 해운쪽 그 다음에 이런 거 좀 괜찮았어요. 좀 왜 튀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해운 쪽이니까 좀 괜찮았고요. 또 조선 쪽 그 다음에 2차전지 쪽도 오늘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. 괜찮았습니다. 여기 2차전지지만 오늘은 이제 물량 소화하고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유니언 머트리얼도 중간중간 툭 툭 한 번씩 튀어주고 있어요. 여기 뭐 이런저런 이슈 뭐 중국 요소수 얘기도 있고 요소수 요거 뭐 카타르에서 뭐 가져올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뭐 이슈가 되면 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. 그리고 풀무원 만원 여기도 좀 생각보다 안 올라요. 박스권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
이 정도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구경만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틱톡 샵 요거 때문에 잠깐 톡 튀었다가 내려왔고, 배럴이 좀 내려와서 여기도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네, 여기는 일단 다른 거 작업 좀 먼저 해야 되니까 구경할 거고요. 이루다도 요 정도면 한번 작업해도 되지 않나. 잘 모르는 종목이라서 일단 좀 더 봐야 돼요. 여기 뉴스도 많이 안 봐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보고 들어갈 수 있긴 합니다. 근데 일단은 좀 더 관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